오늘 사실 큰 뉴스는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로도 알려져 있는 송초로 울산시장의 부인이 땅 쪼개기 방법으로 땅을 매입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입니다. 송초로 울산시장의 아내가 용인 평창리에 임야를 보유하고 있는데 2009년에 5,929만 원에 사들인 땅인데 10명과 쪼개기 공동 보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A씨, 그러니까 송 시장 부인의 지분이 118평 정도입니다. 전체 3,504제곱미터 중에 393제곱미터죠. 주변 부동산 업계, 인근에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세우는 등 개발 호재다. 땅 시세가 10년 전에 비해 5, 6배 뛰었다. 이거 투기다. 이에 대해서 본인의 해명, 송초로 울산시장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교수 시절에 제자의 간곡한 부탁으로 산 거다. 그거 어디 있는지 모른다. 무슨 땅인지 모른다. 투기 아니다. 당사자의 강한 해명 보셨습니다. 하나 더 보고서 두 분께 의견 묻겠습니다. 전해철 장관의 보좌관의 땅 투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의 지역 보좌관 A씨가 부인 B씨의 명의 2019년 4월 경기 안산시의 토지를 매입했는데 26일 뒤에 3차 신규 택지지구에 포함이 됐다. 1억 8천만 원 대출받아서 샀다. 매입 당시에는 토지 위에 소음전선이 지나가고 안 좋은 땅이죠. 개발 제한 구역에 묶였다. 안 좋은 땅이죠. 그런데 그게 소위 대박이 났다라는 겁니다. 보좌관 A씨가 최근 면직 처리됐다라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 장관의 주장, 입장. 보좌관이 건강상 이유로 쉬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서 면직했다. 토지 매입한 것, 개발 정보 이용한 투기로 단정할 수는 없다. 투기 아니다. 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두 분. 먼저 박정하 전 대변인. 송초로 시장 부인의 투기 의혹, 전해철 장관 지역 보좌관의 투기 의혹.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투기입니까? 아닙니까? 투기 아니에요? 일단 송초로 울산시장 건 말씀드리면 뭐 제자의 부탁, 제자가 뭐 어떤 형편이었는지 모르지만 힘들면은 차라리 도와주면 되지 직접적으로. 아니 변호사 하시는 분이 그리고 정치하시고 시장 하시는 분이 굳이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곳과 멀리 떨어진 용인까지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땅을 왜 사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 자, 전해철 장관, 뭐, 그 전직 보좌관이 땅을 산지 26일 만에 그게 신도시에 편입이 됐대요. 그것도 엄청나게 대출을 끌어서 샀다는 거예요. 보좌관들, 저도 뭐 아는 친구들 많이 있는데, 보좌관 월급이라는 것도 뭐, 적지는 않습니다만은 일정에. 그걸 가지고 뭐 대출을 엄청 끌어서 저렇게 땅을 살 만큼 송전선 그래서 지나가는 거. 여유가 있지 않을 텐데, 그것도 어떻게 26일 만에 신도시로 지정이 되는 저런 땅을 갑자기 대출을 끌어서 샀다. 그리고 이제 와서 뭐 갑자기 면직 처리됐고, 저거는 투기인 것 같지 않다. 글쎄, 이게 행안부 장관, 지금 전체 투기 때문에 난리가 난 국정, 저기 합동수사본부를 지휘하는 행안부 장관의 위치에 있으면서 저렇게 얘기하는 게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부동산 뭐 적폐? 이거는 뭐 전전전전전 정권부터? 그게 말씀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나 전수조사하고 뭐라고 뭘. 그러니까 물타기란 얘기 듣지 않나? 다 저런 식으로 해명하면 누가 투기를 했다고 그럴 거예요. 그마저도 또 힘없는 사람들 한 것만 투기고 나머지 한 거는 다 사연이 있어서 땅산 거가 되지.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100% 저건 투기일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박수현 대변인.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조사하고 수사하고 처벌하고 그다음에 환수하고 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자라고 하는 게 대통령의 그 적폐라고 하는 표현인데 전 정권이나 전전 정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하루 이틀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왕에 터진 문제, 아프지만 확실하게 해결하자라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송초로 울산시장은 2009년에 땅을 샀다고 하니 시장 재직 시에 또 미공개 정보를 어디서 얻어서 뭐 한 투기나 뭐 그런 거하고는 조금 거리는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그 예를 들어 시장에 예. 당선이 됐거나 공직에 출마할 때 저런 어떤 의심받을 땅이 있다면 빨리 처분했어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해철 장관의 보좌관의 문제 26일 만에 신도시에 포함이 됐다. 이건 국민들께서 의심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또 장관의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더 가혹할 정도로 이 어떤 그 조사나 수사 이런 과정들에 협조하시고 그게 밝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전체적인 문제가 하여튼 이번에 이 대한민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기회를 잃는 국민들의 어떤 상실, 허탈, 분노 이것을 넘어선 양극화의 문제로 가는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번에 예. 정권의 명운을 걸고 대통령께서 조직의 명운을 걸어라라는 말씀 자주 하시지만 이 문제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 정권의 명운을 걸고 이번에 확실하게 해결하지 예. 않으면 대통령의 레임덕도 그리고 정권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안 좋아질 것이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송 시장 부인, 그다음에 전해철 장관 보좌관 의혹도 포함해서 함께 좀 면밀히 들여다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라는 입장. 자, 이고요. 박지원 전 대민께서 아까 대통령이 전전전전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없고 부동산 적폐라고 얘기했다라고 굳이 한마디 더 바로잡겠습니다.